자, 9월 모평이 끝났습니다. 평가원이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배려한 것 같아. 아시안 게임에 너무 많이 집중하느라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쉽게 내줬어요. 뭐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수능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물수능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물 정도가 아니야. 완전 홍수야. 알겠어? 50점짜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떠 내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제비보다 더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다. 그리고 이런 시험에서 가장 손해본 학생이 누구냐면 공부를 제일 많이 한 학생. 막 나오지 않을 지엽적인 것까지 다 공부했는데 답들이 다손 들고 서 있어요. 이런 학생들 제일 손해를 보는 거고, 제일 이득을 보는 학생들은 적절하게 기본 개념만 한번 돌렸는데 만점 받았다. 이런 학생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불행한 학생은 제일 많이 공부했는데 한 문제 실수해가지고 틀리고, 한 문제 마킹 실수하고, 그럼 이제 올해의 인생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했다, 실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얘기해 줄건 뭐냐면, 자, 실수 안 해서 다 맞은 학생이 있어. 그런 학생들은 실력을 자신해도 돼. 왜? 실력도? 실수도 실력이니까. 근데 실수했다, 이런 학생들은 진짜 냉철하게 평가를 해봐야 돼.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처럼 물수능으로 나오는데, 이번에는 생육만 물이 아니라 국어도 물이었지. 수학도 물이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책임한 시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변별력, 노력한 학생과 노력하지 않은 학생들을 구별짓지 않는 시험. 두 번째로는 실험적인 문제들이 없어. 그러니까 다 봤던 선지들이야. 한두 개 선지가 여러분들의 약간 착각하게 만드는데, 걔네들도 보면 제시문에 정답이 다 있어. 그래서 어떤 애들 환경윤리 때문에 힘들었다. 환경윤리도 새로운 선지가 나온 건 없어요. 그다음 어떤 학생 사회윤리 때문에 힘들었다. 이것도 제시문만 제대로 보면 정답 나온다고. 그다음에 시민의 불복종, 너희가 하는 말로 시불이지, 시불. 시불에서 시불 이런 욕설이 나왔는데, 이 마지막 선지 하나, 얘는 기본이 안돼 있어. 그래서 애들이 질문하잖아. 그러면 선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틀린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선지에 대한 독해력, 그다음에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 독해력으로 승부 보기 위한 시험이라는 측면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게.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면, 일단 적중 사례부터 보자. 19번. 니은디귿 선지, 거의 뭐 실전 모의 시즌 2 2회차에서 적중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적중한 거, 3회차 18번. 이거 뭐 적중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국적과 무관하게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국적을 따지지 말자. 이건 뭐 적중했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안 가르치면 이상한 거죠. 이건 적중 못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내가 출제 경향상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줬던 게 뭐냐면, 앞으로는 제시문이 착각을 유도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전반부를 보면 제시문이 누구인 것처럼 보여져? 롤스인 것처럼 보여져. The but, however. 내가 강조했잖아. 그 이후에 정답이 있다. 그 이후에 저자의 본격적인 생각이 나타난다. 싱어의 입장으로 나와서 싱어의 입장과 관련된 거 찾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10번. 디귿 선지 같은 경우에도 사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필요 악인가? 형벌은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선인가? 이것도 뭐, 형벌을 공리주의자는 그 자체로는 악으로 본다. 누차 많이 했던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생은 뭐, 선생님이 와서 귀에 속삭이는 것 같아요. 이런 수강평을 되게 길게 올렸어. 근데 수강평으로 올린 게 아니라 게시판으로 비공개로 올렸어요. 근데 그 학생이 진짜 내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양윤리에서는, 융학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상호적 의무다. 근데 요나스는 일방적 의무라고 얘기하니까 잘 기억해라. 그거 나왔잖아. 어떤 애또막 계속 커뮤니티 가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아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왜 상호적인 관계인데 일방적인 관계가 맞느냐? 그러니까 유학에서의 부모 자녀 관계와 요나스가 얘기한 부모 자녀 관계를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문항률, 오답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게 시험인가? 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신보다 더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야. 일단 보자. 30% 이하가 대부분이야.
그다음에 원래는 30% 이하가 한 3분의 1, 그다음에 50%까지가 3분의 1, 그다음에 50% 이상이 3분의 1, 요 정도 나와줘야 돼. 그래야 변별력이 있는 시험인데, 일단 30% 이하가 다예요. 그다음에 30% 이상이라고 해도 35% 이하잖아. 그럼 40% 때간게두 개밖에 없어, 오답률이. 50% 넘은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본다면 50% 이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은. 그럼 잘 봐. 원래 여기는 뭐만 가지고 시험 보는 겁니까? 독해력만 가지고 시험 보는 거잖아. 여기에 추론력이 필요하고, 여기는 심화된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대립구도로 활용한 독해력이 필요한데, 실제로 기본적인 독해력만 발휘하면 다 풀리는 문제에 약간의 선지가 애매한 문제 있었으니까 실수로 안 하기 싸움인 거죠. 실수로 안 하기 싸움. 근데 여러분 잘 봐봐. 뭐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해.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들을 고인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고인물, 썩은 미래라고 표현하는데, 생유는 고인물도 많아요. 근데 뭐 고여 있을 수가 없어. 왜? 새로운 논점들이 끊임없이 출제되니까. 근데 올해는 새로운 논점 자체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9월 모의평이 끝나잖아? 그럼 뭐 하는지 알아? 아, 수시 생각해야 되겠다. 야, 한번 실수하는 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구나. 그러면 여섯 번의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논술도 준비하고, 오늘부터 또 자소서 쓸 겁니다. 자소서도 쓰고, 막 이런다고. 그럼 얘들아, 수시에 딱 신경을 쓰는 순간, 이제 총점은 고려하지 않아. 알겠니? 뭐만 생각하니? 총점은 고려하지 않고 등급만 맞춰야 되겠다. 근데 등급을 뭐 해서 맞추려고 그래? 일단 사탐에서 안정적으로 맞춰주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알겠니? 사탐에서 맞춰주려고 하니까 생유만 미친 듯이 파요. 그럼 윤사, 사문.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를 실수하면 엄청나게 등급이 낮아지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시험이 되겠죠. 근데 6월도 쉬웠어. 9월도 쉬웠어. 수능도 쉬울지, 수능도 어려울지는 몰라. 하지만 쉬울 가능성도 가정해야 되고, 어렵게 나올 가능성도 가정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쉽게 나온다면 섣부른 단정, 자의적인 해석. 아시겠어요? 그럼 꼭 여러분 의심하잖아, 평가자.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어. 분명히 함정이 있을 거야. 이런 의심병이 도지는 순간 끝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 처음에 맡겼었는데 고쳐서 틀렸어요. 뭐 이런 학생들 있거든. 쉬우면 아 이번 시험이 쉬운가 보다. 어려우면 어려운가 보다라고 판단해야지. 설마 이렇게 쉽게 나올 리 있겠어?라고 판단을 해서 자의적인 해석과 섣부른 추측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답률 탑5를 보면 기존에 나왔던 오답률 그대로입니다. 일단 시민의 불복종이 1위를 차지했어요. 원래 뭐가 1위인데? 환경윤리가 1위인데 보통. 그치요? 시민의 불복종이 오답률 46%로 1위. 보기 선다형인데 마지막 선지에 대한 독해력인데 여기서 애들이 막 차등의 원칙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던데 그건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봤을 때 선지의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차등의 원칙은 제외되지 않나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알겠어? 아직도 선지를 이해 못해서. 아,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환경윤리. 40%. 그 다음에 해외 원조. 34%. 이건 제시문을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외 원조. 전반부만 딱 보고, 아,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야.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해서 롤스에 해당되는 거 하나 찾아버렸겠죠. 그래서 내가 제발 좀 시간 남으니까 에브리바디 시간이 남는 과목이 뭐라 그랬어? 공부 잘한 학생이든 공부 못한 학생이든 모두에게 시간이 남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다. 그럼 제시문을 줬으면 제시문을 충분히 읽어야지. 왜 일부만 읽냐? 아시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읽었어야 된다고. 전반부와 후반부. 앞으로는 이제 전반부의 어떤 사상과 주장을 쓰고 뒷부분에 but이라고 써서, 그러나라고 써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조성할 거야. 이건 6월 달에 내가 경고했었잖아. 6월 달에 환경윤리 같은 경우 보면, 전반부를 보면 뭐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전제인 것 같지만, 뒤쪽을 보면 환경윤리에서 인간중심주의다. 그래서 그러나 이유를 잘 읽어야 된다. 그런 경향들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사형제, 플로우차트 유형인데 새로운 논점 없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윤리인데 요나스 같은 경우, 지엽적인 지식이 약간 필요했지만 일방적 의무라는 게 새롭게 변형된 거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 공부 제발 좀, 그러면 지엽적인 선지 수천 개, OX, OX하고 공부하지 마라. 그건 망하는 길이다.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의 기출 제시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안 나왔던 문장,
그다음에 기존의 기출 제시문 중에서 이건 약간 착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걸잘 찾아라. 근데 계속 요나스의 제시문 보면 나왔었다고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처럼 일방적 책임. 근데 이건 유학, 가족, 친구, 이웃관계 윤리에서 나온 것과 서로 충돌할 수 있으니까 착각할 가능성 높다. 따라서 기출 제시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선지로 나왔던 걸 제외하고 안 나온 부분만 반복해서 읽는 것.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기출 제시문 세번 읽어라. 세번 읽으면 앞으로 나올 선지가 대량 예상이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해외 원조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읽기의 중요성. 그러니까 실제로 출제된 문제의 제시문 읽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고,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된 제시문의 읽기를 통해서 앞으로 제시문이 변형돼서 나올 선지에 대한 대응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자, 예상 점수 1등급 50점입니다. 헛된 기대 갖지 마세요. 내려가겠지, 내려가겠지, 내려가라.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기계는 냉정합니다. 메가스터디 그리고 채점, 예상 등급 기준 상당히 정확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안 내려갈 거라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2등급이 47점, 3등급이 42점, 4등급이 35점, 5등급 23점. 그래서 거의 수능하고 작년 수능하고 똑같은 난이도라고 보면 되겠죠. 표준 점수 좀 낮습니다. 1등급 66, 2등급 64, 3등급 60. 자, 이제 이것만 보자. 주목할 경향 보자고. 주목할 경향의 첫 번째가 뭐냐면 기출 제시문을 변형한 선지 구성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래서 제발 좀 기출 문제를 볼때 그런 애들이 있다고 선생님 기출 문제 다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문제 정답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내는 모의고사 보면 내가 내는 모의고사 나는 그런 거 없다고 그랬잖아. 원전 없어요. 석박사 연구원 없습니다. 허접한 학사인 내가 직접 문제를 출제한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기출 제시문을 꾸준히 안 봤기 때문에. 기출 제시문을. 그래서 올해 9월 모의고사 대비 시즌 2 모의고사는 1등급이 36점인가 37점인가 그래요. 근데 내가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낸 적은 하나도 없어. 다 기출 제시문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부분만 쪼개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점수가 그 모양이야.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기출 제시문을 변형한 선지 구성 크게 두 가지가 있어서 일방적 책임과 평화조야. 이게 또 논란이 많던데 별 논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꼭 가르치고 자기랑 가르친 거랑 좀 다르면 막 원전 끌고 오고 막 영어 제시문 끌고 오고 이러는데 아니 수능 제시문으로 충분히 증명이 되는데 그리고 평가원 기출 제시문으로 증명이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 구성 잘 봐야 됩니다. 해외 원조 같은 경우 전반부는 누구의 입장인 것 같았어? 롤스 입장인 것 같았단 말이야. 후반부는 누구? 싱어야. 이게 몇개 나올 것 같아? 두개 나옵니다. 적어도. 6월 모의고사 때 이런 제시문이 두개 정도 있었어. 아시겠어요? 따라서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키워드만 똑똑 따내가지고 이게 누구야? 라고 사상가로 접근하는 방식에 한계가 왔다. 라는 걸알수 있죠. 세 번째, 좀 선택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라. 난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난독증인 줄 몰랐어. 난독증인지 몰랐다고. 옛날에 꼭 나오잖아.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를. 그러면 법에 우선하는가? 법보다 우선하는 건데 법을 우선한다고 독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옛날에 시민의 불복종에서. 이번에도 보면 다수의 정의가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인가 아닌가 거든. 근데 얘들아, 다수의 정의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 자체가 변혁의 대상은 아니잖아. 근데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꼭 나는 왜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어. 차등의 원칙이 제외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데 차등의 원칙과 전혀 관련 없는 거라고 차등의 원칙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차등의 원칙을 변혁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 부정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아,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어긴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정의의 기준이 있는데, 정의를 위해서 정의의 기준을 갈아엎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지 아무도 이해 못 해. 본인도 이해 못 하면서 아직도 이제 고민인 거죠. 계속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 문제가 다이 시민의 불복종 관련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
학습 방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올해 계속 강조하고 있던 거예요. 제발 좀 기존의 기출 제시문을 여러 번 읽어라. 그래서 최소한 3회 정도 해라. 그래서 형광펜 복습법 알려줬잖아. 그랬더니 어떤 애 형광펜이 없으면 복습을 못합니까? 하는 무식한 얘기를 하는데,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큼 공부를 했단 말이야. 웬만큼 공부를 했으니까 제시문을 읽으면서, 아, 이건 많이 봤던 문장이다.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이다. 무슨 색?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칠해. 그다음 이건 좀 문장이 어렵다. 파란색 정도로 칠하고, 근데 이해는 된다. 칠하고. 이제 나머지 안 나왔고, 처음 보는 문장이다. 얘를 여러 번 봐서 얘가 변형될 가능성에 주의하라 그랬잖아. 이번에 그게 두개 나온 거잖아. 두 번째,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의 독해 연습을 좀 해라. 그래서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이 전반부에서는 A인 것처럼 보이다가 후반부에서는 B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내야 된다. 그래서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의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 중에 어디가 중점이다? 후반부가 중점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뭘잘 봐야 돼요? 제시문을 읽을 때 인과관계를 잘 봐라. 논의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원인과 어떤 결과를 서술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시문의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크게는 착각을 유도하는 제시문 독해 연습, 전반부와 후반부가 다르다면 어디가 중점이다? 후반부가 중점이다. 뻗 이유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정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생윤에서는 원인과 결과, 아니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습니까? 또 니네가 알고 있는 키워드를 쓰지 않는단 말이야. 문제가 이 키워드를 뭘로 바꾸니? 설명형으로 바꿀 때이 설명의 내용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랑 잘 대응시키는 게 중요해. 의외로 1번 틀렸던 학생들이 있어. 1번이 메타윤리학의 입장이라는 걸잘 몰라. 근데 학문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뭐니? 학문적 정체성이잖아. 학문적 정체성을 판단하는 게 메타윤리학이란 걸 찾아내야 되는데, 메타윤리학이란 걸잘 모른다고. 왜? 여러분들은 그냥 키워드만 암기했거든. 키워드만 암기한 걸 뒤집는 게 뭐예요? 설명형으로 나오는 거지. 따라서 설명은 키워드로 전환하고, 키워드는 설명으로 전환하는 사고의 전환, 어휘력이 없으면 앞으로 제시문 독해가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복잡한 선택지는 정확한 독해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제시문은 그렇게 끈을 읽으면서, 왜? 여러분들의 모국어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니? 마약이야? 아니잖아. 여러분 선택지를 제발 좀 끊어서 읽고, 특히 뭐에 주목하라 그랬어? 수식 어구에 주목해라. 수식 어구에 주목해야만 정확하게 선택지 독해가 된다. 근데 선택지가 이해가 안 되면, 자, 이해가 안 되는 선택지는 다시 부정문으로 바꾸거나,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바꿔라. 그래서 글을 읽는 것도 훈련인데, 수식 어구에 주의하거나,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고,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바꾸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아시겠어요? 요런 노력들 할때 여러분들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실수가 나타났다는 건 뭔가 나의 뇌 구조에, 아니면 나의 문제풀이,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 최종적으로는. 아시겠습니까? 아니, 마킹에 실수했다. 마킹에 실수하면 어쩔 수 없어. OMR 카드 100장 사다가 사인펜 사가지고 100번 뭐 해봐야 돼? 마킹을 해봐야 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나는 있잖아. 프로 농구 선수들이나 프로 축구 선수들이나 프로 골프 선수들 경기할 때 보거든. 프로 축구 선수들 공을 수천 번찬 애들이야. 걔네 있잖아. 경기 안할때 긴장하지 않잖아? 그럼 골대만, 크로스바만 맞히는 크로스바만 맞힌다? 자, 차가지고 크로스바 맞히고, 크로스바 맞춰. 골프 선수들 있잖아. 퍼팅 한두 번 해봤겠어? 근데 마지막 결승전 할때 있잖아. 우승자 가릴 때는 딱 퍼팅 막, 뭐, 1.3m 정도 되면서 계속 자기 잔세 연습하잖아. 그리고 한번 툭 치는데, 1mm 차이로 공이 빗나가기도 하고 홀컵에 들어가기도 한단 말이야. 부족한 건 연습을 통해서 보완해야지. 아, 다음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정신을 바짝 차리자. 뭐 이번 9월 모의고사 때 정신을 바짝 안 차렸겠어? 차렸겠지? 정신 차려서 안 되니까 정신을 놓자. 이렇게 갈 거야? 그럴 순 없잖아. 그럼 뭐가 약한지를 명확하게 분석하는데, 명확하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복잡한 선택지를 정확하게 독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착각을 한다. 학생들이 이거야. 아,
외우지 않은 선택지가 나왔어요. 아니, 외우지 않은 선택지가 나오겠지, 당연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나올 거라고. 그걸 뭘로 대응을 해야 돼? 독해력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뭐 이번에 사회윤리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협력이 강화되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한가? 재신문 봐봐. 재신문은 정확하게 나와. 집단의 이기심이 갖는 지속성을 모른다. 그럼 지속성을 알아야 된다. 그럼 집단의 이기심이 지속된다. 그럼 뭐가 되는 거니? 갈등은 계속 이루어진다. 이렇게 찾아내야지.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뭐 쉬운 문제는 쉽게 설명을 하겠지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쉬운 문제들 중에 여러분이 착각한 요소들, 그 다음에 독해 방법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총평은 간략하게 마치고 5분간 쉬었다가 문제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